이곳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남양 선정비군입니다. 이곳에는 총 17개의 선정비가 남아 있습니다. 네, 선정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이곳이 과거 남양 도우부의 읍지였기 때문입니다. 즉 관아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이곳을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베풀다가 되돌아가면은 그 백성들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선정비를 세우게 되는데,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재직 기념패 내지는 뭐 감사패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.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선정비를 세웠다고 다 모민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선정비를 세운 것 자체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좀 강제 사항이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탄관오리도 선정비를 세우곤 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 선정비들은 보통 이제 난이라든가 농민 반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제 백성들의 표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.